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사키는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82.5cm 85kg 미사키 마음에 추격을 하다가 마유다 선수에게 일격에 그대로 넉아웃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청코나의 미사키 카디오 선수입니다. 178cm에 82.5kg. 177cm, 83kg. 멜론 마무! 자, 여기서 홈코너에는 멜빈 맨오프 선수입니다. 177cm에 83kg. 네. 자,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멜빈은 뭐 맨날 아메리칸 탑팀 가고 또 이 쌍곡 측에서 활약하던 뭐 산티아고 선수와 훈련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라운드로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발전을 좀 해왔을 것이냐 이런 점도 역시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 근육이 너무 데피니션이 선명해서 네. 저 주름진 가슴 아래쪽에 땀이 안 닦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건에 섬유가 따라 들어가지 못해요. 저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군요. 심판이 직접 닦아주고 있습니다.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죠? 네. 오겠습니다. 원이슬란, 오케이? 악실 파이트, 오케이? 뭐 한 방 걸리면 끝나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네. 한 방 과연 걸릴지 그리고 미사키 카운터 또 테이크다운을 어떻게 방어할지 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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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립! 훗!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멜빈 맨오프 대 미사키 카죠. 미사키도 뭐 터프가이로 유명합니다만 이 반대쪽은 뭐 인간이 아니죠. 자, 라이트 받아왔던 미사키 카죠.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림과 생코쿠의 대중 결과는 3대0으로 생코쿠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신중한 멜빈. 역시 미사키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멜빈이거든요. 경기를 보고 연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자, 멜빈의 펀치를 먼저 유도해내면서 밖으로 멀찌감치 달아나봤던 미사키 카죠. 자, 프론트킥 닿지 않습니다. 멜빈의 스텝도 상당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멜빈은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천성적으로 공격적인 파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도 나옵니다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미끼를 던져서 낚시를 하려고 했던 낚시꾼이 거의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큰 고기에게 그런 식의 광경들이 나오거든요. 네. 미끼 던졌다가 자신이 당하는 상대의 눈에서 눈빛을 읽기 위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의 뭐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신중한데요, 양 선수. 자, 라이트 단발. 네. 멜빈 맨오프. 많은 체중은 실려있지 않고요. 던져봤던 멜빈입니다. 먼저 상대의 공간 안쪽으로 누가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가가 네. 중요하겠죠, 초반에는. 미사키는 진짜 랩트 막기 전에 뒤로 빠져나왔던 멜빈. 저런 선제 공격을 미사키가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원투쓰리 들어갑니다. 좌우에타 그리고 다운 나갑니다. 레프리 스탑. 경기 끝납니다. 멜빈 멜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제스처가 여기까지요. 펀치였다. 좌우 연타에 의한 타격에 의해서 멜빈 맨오프 선수가 KO 승리입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걸리니까 끝나는군요. 자, 하지만 글쎄요, 이 미사키 선수가 추성훈 선수에게 한번 맞고도 버텼었던 그 터프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미사키가 맞아서 KO 됐었던 선수는 거의 아닌데 지금 미사키 선수는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 랩트 걸렸고 이 다음에 네. 좌우 다시 한번 그대로 걸리긴 걸렸어요. 이걸 과연 어떤 낙다운으로 받느냐? 이것은 근데 분명히 심판 재량입니다. 네. 이 펀치가 상당히 좋죠? 네. 그 다음에 다운인가 하다? MMA지? 하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식이 완전히 막 그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말이죠. 방어 자세를 취하고. 네. 또 미사키 선수의 평소의 회복력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플래시 다운일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은. 분명히 저것은 심판의 전권입니다. 심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 정도의 펀치 핸드 스피드와 파괴력을 갖고 있는 멜빈 맨오프 선수였기 때문에 이어지는 파운딩이 들어갔다면
아무리 회복력이 빠른 미사키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역시 뭐 말씀대로 심판의 재량이 되겠죠. 심판에 무조건 그거는 심판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사키 카즈오 선수입니다. 멜빈 맨오프 입장에서는 사쿠라바 땡큐 소리가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또 연말에 와서 짧은 네. 시간에 또 벌어가는군요, 멜빈. 연말에 한 건씩 아르바이트에 성공하고 있는 멜빈 맨오프 선수. 자, 미사키 카즈오 선수에게 화끈한 KO승을 거두면서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2009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종만 선수의 경기, 더불어 히데오와의 대결 이어드리겠습니다.